라면 먹어줄 사람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스위티오 파파야? 안 먹어본 것 같은데. 하여튼 뭐 좀 사전 정보를 찾아볼까 하다가 또 알아보면 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먹어보기로 했습니다. 스위티오 파파야 제품이고요. 필리핀산이고, 그 다음에, 뭐 돌코리아 했는데 정가가 5,000원 정도 하는데 2,500원 정도에 판매를 해서 뭐 유통기한 뭐 얼마 안 남은 건지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. 뭐 당연히 이런 거니까 영양성분 같은 건 표시가 안 되어 있겠죠. 자, 바로 먹었어야 되는데 파파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 디저트 제품인데 반으로 잘라서 스푼으로 숟가락 한번 갖고 자, 이거 뭐야,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인데 자, 표면이 절반이 황색이 되면 딱 지금이 맛있을 때네요. 스티커와 비교해서 드시라고 되어 있는데 잘라 먹어봅시다. 김영석 씨, 또 이런 거 처음 먹어보네. 이거 뭐 봤어? 뭐야? 파파? 안에 파파야. 뭐가 들어있다. 희한한 엑스바 가운데를 파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먹으려는 거야? 저거를 먹으려는 거야? 이거 못 먹는 거 아닌가? 먹어도 되니까 아우 써. 이거는 먹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먹는 게 아니고 이거 파냅시다. 무슨 그 호박이나 오이 같은 거 속 파내는 그런 느낌? 아, 참외 같은 거. 참외는 가운데 먹는데 자, 이렇게 파내서 자, 이렇게 되어 있고 자, 이 안쪽을 한번 먹어봐야겠죠? 여기 그거라는 것 같은데. 자, 요건데. 먼저, 우리 연서만 먹어봅시다. 자, 연서. 어때? 어때? 얘기를 해봐.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. 지금 자다 일어나가지고. 네, 제가 먹어보죠, 뭐. 왠지 그 참외랑 비슷한 느낌인 거 들 것 같은 것 같은데. 이것도 안 돼. 안 비슷해요? 자, 궁금하다. 뭔가 좀 독특한 느낌이네. 그 약간은 저거 복숭아 있잖아요. 복숭아인데 복숭아에 좀 물기가 없는 듯한 느낌? 그런 느낌이고 뭐 달거나 그런 건 없고요. 좀 담백하면서 살짝 달다. 근데 그래도 또 은근 또 중독성이 있네. 너무 게 자극적이지 않아가지고 이것도 먹어도 되나? 여기만 먹어볼까요? 이것도 먹어도 되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비슷한 느낌이 그 참외 모서리 부분 있잖아요. 그거 부분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살짝 단맛이 좀 느껴지는 정도?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그런 제품이니까 기회 되시면 한번 저렴하게 팔 때 맛있게 드셔보시고 연습할 거 넣어줄까? 안 먹는데요?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보다. 자, 그런 제품이니까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내가